예, 박서희 동문상 1대1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텔 스토리즈는 안 만들어봤자 너 그거 좋아해 하고 있죠. 그래서 안 만들어봤자 그거라며 그거. 너 그거 좋아하니는 뭔데? Do you like it? 그래서 to tell stories는 몇 가지 뜻이 될수 있었는데, 네? to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었는데, 넷 중에 뭐 됐어요? 넷 일단 네 가지 뜻은 뭐가 있는데? 순서대로 알아들어야 했죠. 말하는 것, 그다음. 오호.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에서, 중에서. 그래서 하다시가 무슨 시 됐다? 이름 시 됐다. 호호이. 계속해서. 계속.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그래서 to write은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뭐 쓰는 것. 얘 뜻까지 넣어서 쓰기 위하여. 왜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쓰기 위해서?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써서. 써서. 중에서 쓰는 것 됐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대는 뭐 대신 왔다고요? 이거 대신 왔다고 안 했나요? 만약 네가 이야기 말해주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대신에 then이 왔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뭐라고 그랬더라? 너는 좋아한다.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if의 뜻은 그럼 뭐? 만약 뭐뭐 한다면 네가 좋아한다?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그럼 이건 뭐였더라? 안 알려줬나요, 선생님, 이거?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그쵸. 근데 왜 모르지? 어?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대니 뭐 대신 왔다고? 오케이. 그 외에 그렇다면 이란 뜻 외에 무슨 뜻도 있다. 응? 무슨 뜻도 있다. 그것?
이게 it도 되시네요. 그래서 아 얘도 되시네요. 그래서 소희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안 했는 거 물어보는 거야 쌤이 어? 자, 서희는 공부를 좀 더 하고 다시 날 만나야 되겠다. 자, 뭐 미리 물어볼게, 미리 얘기해 놓을게. 내가 뭘 물어볼지. 데니, 세 가지 뜻이 뭐가 있고 여기에서는 긴 거 뭐 대시고 왔는지. 그다음 얘가 둘 중에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 문장에서 뭘 물어볼 거냐. 일단 말하기부터 쭉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뭘 물어볼 거냐. 두소의 뜻이 뭔데 투두소 하면 네 가지 뜻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르쳤냐. 얘가 뭐 대신 왔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됐습니까? 다 알려줬던 거죠?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이 문장에서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 됐습니까? 난 계속해서 오케이. 여기서는 얘가 몇 가지 뜻이 있고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왜 그 뜻으로 쓰였는지. 그 다음 얘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잘라서 요 안에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두 가지 뜻이 뭐였고 여기서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다음 문장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이 문장에서 얘가 뭐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면 얘가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묻고 답할 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계속해서 Writer, 셀 수 있어 없어? 작가 한 명, 두 명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에 그녀가 작가가 됐으면 작가면 몇 명이야?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질문할 것도 쭉 알려드렸어요. 좀 이따가 준비되면 손 들고 선생님 1대1 합시다 라고 얘기해주세요. 알겠습니까?